2024 SK 챌린저스 스프링 스플릿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함께 했습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T1 e스포츠 아카데미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2대0으로 아주 깔끔하게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와,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포비 선수. 요즘 성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고 POG까지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1세트 POG를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1세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다. T1의 최고의 경기다. 베스트 경기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찬사가 나왔던 1경기였는데 1세트 정말 연습하는데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늘 경기 오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후반 운영 부분에서 되게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후반 운영에 좀 집중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첫 POG인 거죠. 그렇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스매시 선수가 살짝 아, 1세트 POG 내가 받을만 하기도 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원들이 POG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본인이 받을만 한 것 같으신가요? 열심히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비 선수. 자, 저희가 경기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그 공화유충 앞에서 포비 선수가 더블킬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어서 바로 또 사일러스 솔킬까지 따냈습니다. 이때는 좀 킬각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그 유충 전에 되게 미드 딜교환이 잘 돼 있어서 유충 때 제가 먼저 간다 콜하고 건모 형이 잘 봤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더블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일러스까지 또 솔킬까지 따내는 이 장면이거든요.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좀 주고받은 콜이 있었을까요? 이때 그냥 교전 이겨서 다들 신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T1 분위기가 정말 더 특별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세트에서 진짜 한타만 버려주면 사실 제가 가장 잘한 한타를 좀 꼽아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뽑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모든 한타들이 멋지게 잘 풀어져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포비 선수가 보기에는 어떤 한타에서 좀 터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타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래도 분리할 때 급해지지 않고 저희 팀이 천천히 하죠 콜 해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지 않고 좀 천천히 서로 콜을 주고받으면서 그럼 주도적으로 좀 콜을 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스매시 선수가 되게 잘 기둥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오, 스매시 선수. 또 두 분이 막내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 사이도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란히 섰는데 어떠세요? 저희 3년직이기 때문에 아주 돈독합니다. 돈독하시구나.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2세트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스매시 선수, 진으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스매시 또 이렇게 환호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간까지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좀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팀원들끼리 집중력을 유지했나요? 일단 처음에 되게 흐름이 좋았는데 중간에 약간 사고가 나면서 되게 다들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냥 천천히 하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저희가 이길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서 다들 천천히 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천천히 좀 차분하게 경기를 임하셨군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용 전 미드 한타에서 상대팀이 정말 싸움을 잘 열었거든요. 근데 반격을 해서 대성공했습니다. 3대2 교환을 했는데 이때는 좀 어떤 콜을 주고받으셨을까요? 약간 되게 천천히 하면은 상대가 어차피 걸어줄 거다라는 콜이 되게 많았고 상대가 건 상황에서 잘 빨면서 하면은 저희가 훨씬 좋은 각이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확실히 3대2 교환, 3명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바론 앞에서 벌어진 한타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 처음 벌어진 한타에서 4명을 잡아내면서 아, 이 경기도 역시 2세트도 T1이 가져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희가 그 전에 한타를 몇 번 이기고 상대가 되게 이제 급해져서 바론을 쳤었는데 상대가 좀 급해서 치는 각이라 저희가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길 것 같긴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T1 선수들의 좀 플레이를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진 플레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세트 2세트를 승리를 했고요. 다음 경기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메시 선수, 우리 카메라 보고 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농심이 지금 되게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저희도
승리를 조금씩 챙기고 있고 저희는 그래도 처음부터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스매시 선수가 지난주에 인터뷰 때 해주신 말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네 그 말을 아주 동독하게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 팀을 나중에 만나는 팀은 정말 운이 없는 팀이다. 각오 단단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점 더 T1 e스포츠 아카데미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자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비 선수 우리 팬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짧고 굵게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관중을 보면은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스매시 선수 우리 또 지난주에 레클레스 선수와 얘기를 했을 때 스매시 선수가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레클레스 선수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하게 영어로 우리 팬분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형 뭐 땡큐 예, 땡큐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rom T1 Esports Academy. 네, 이렇게 오늘 또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간 T1 Esports Academy POG 선수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도 정말 재미있는 경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내일 경기도 많은 시청 그리고 직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경이었습니다.